제 생각에는 그게 환자와 보호자의 노력이 둘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환자분도 자신이 생긴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호자도 그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로 하여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보호자나 가족들이 또는 요양사들이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관리가 잘 되고 진행이 적절하게 아주 잘그 늦춰져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많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지장애나 이런 걸 주소로 해서 와가지고 진료를 처음 시작하실 때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다 고칠 수 없는 병 아니냐? 내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하면 의미 없는 내 삶이 더 연장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가 가진 본인의 어떤 유전적인 형질과 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가족들이나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잘그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좋은 예우를 가진 그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는 게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꼭 당부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러면 치료를 시작하는데 치료의 목표나 목적을 어디에 둘 건지 같이 상의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환자가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뭔가 혼자서 할수 있는 이런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를 목표로 하자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단기 기억 떨어지고, 그래서 보호자들이나 이제 케어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환자의 치료의 목적 또는 그게 환자의 삶에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환자를 위해서 공동의 어떤 철학을 마련한 다음 그걸 서로 공유해가는 시간이 있으면, 그 치료하는 과정이 설사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렇게 괴롭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